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이제 대략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뭘 방향을 설정하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략 한 4개, 5개 카테고리로 해서 매일매일 올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꼴리는 걸 보는 거고 이 새끼가 오늘은 또 뭐라고 처시부리는지 궁금하니까 보시는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건 보시고 관심 없는 건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제 입장에서는 맞겠다. 조회수도 꿀도 빨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패스할 건 패스하시고, 관심 가는 주제는 보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요거 어느 분이 그거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이렇게 자동으로 재생되는 거 편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요거 조금 하다가 이제 주제가 한 크게 4개, 5개 정도가 되면 그걸로 재생 목록을 4, 5개로 만들어 볼게요. 재생 목록 어떤 거 정도로 나눌 건지 요건 꼭 넣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것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뭐 저출산, 경제, 그다음 자동차, 그다음 잡다한 사건 사고 이 정도만 해도 그다음 뭐 결혼, 연애, 여자 이 5개 카테고리면 거의 사회의 대부분을 씨부리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자, 이건 잠깐 미국 뭐 경제 기사 이런 거 조금 찾아본 거. 타이슨 푸드 중국산 메가꼬리요. 이 타이슨 푸드라는 게 우리는 생소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거의 두 번째 규모로 뭐 육가공이나 다양한 형태의 그 식료품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규모는 크대요. 근데 얘들이 최근에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사업장을 폐쇄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4개, 5개 정도를 폐쇄하고 이제 좀 조정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사업을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가장, 뭐, 미국의 거의 손꼽히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규모의 식료품 기업인데, 중국의 사업을 매각 고려한다라는 것. 그 주가는 실적 발표하고 어제 많이 빠졌는데, 그게 실제 그것 때문에 빠졌는지 아니면, 최근에 환경단체에서 얘들이 뭔가 이상한 것들을 강물에 많이 뿌렸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게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지는 모르겠고, 여튼. 그래서 이런 로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래요. 자, 미국 최대 육류 및 가공식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타이슨 푸드는 연간 매출이 11억 달러 추산되는 중국 가금류 사업을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 자, 이런 결정 이유는 중국 육류 시장과 이쪽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주요 외국 기업들이 이미 올해만 하더라도 84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아마 이건 미국의 압박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타이슨 푸드도 중국의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다른 기업들도 저기 보시면 다른 외국 기업으로는 저기 미국의 카길도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프리마베라라는 대표적인 어린이 영양 사업, 유아용 분유 사업을 하는 영국 업체도 얘들도 매각했고 그 다음 레킷 벤키저 그룹도 매각을 했고 그 다음 네덜란드의 낙농협동조합도 유아 영양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매각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철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마 자국 기업의 품질이 올라오고 이제 애국 소비의 열풍이 불면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우린 유추할 수 있겠죠.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미국의 압박으로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떠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자동차에서 이미 많이 봤죠. 그래서 한국 자동차. 심지어 이제 한국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영상에 올라가겠지만 최근에 4월 판매량을 보면 뭐 혼다차나 일본차 브랜드조차도 내연기관에서 판매량이 감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체하는 것들이 중국의 전기차들. 결국은 쟤들도 이제 웬만큼 올라왔으니까 애국 소비 열풍이 불면서 자연스럽게 자국산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굳이 수입산을 사지 않는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저 타이슨 푸드가 사업장을 정리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조금은 위축되는 것 같다. 자, 터키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메타에 1,040만 달러 벌금 부과. 네. 그 다음,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신일본 제철의 149억 달러 규모 미국 철강,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미 정부는 오히려 이걸 반대하는 그 태도래요. 근데 이유는 이걸 그냥 승인을 했대요. 미국에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승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저 유럽에서는 규제 승인을 얻었으면 위원회는 경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승인이 미국 내에 확고한 정치적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인수에 반대를 하고, US 스틸은 미국의 소유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 이러한 정서는 인수에 대한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한 미국의 여러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더 커지고 있죠. 근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US 스틸의 주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맞죠. 일본의 유럽 기업과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회사가 하나가 되면 그 효과는 더 극대화가 되겠죠. 미국과 일본의 사실 자국 기업들만 뭐 어느 정도 해도 엄청날 건데, 그리고 훨씬 기업은 안정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기존에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유력한 기업들이 서로 합치면 시장에서 지배력이 올라가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미래가 성장을 하겠죠. US 스틸은 법무부가 독점 금지 평가의 일환으로 제안된 합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니폰 스틸의 경우 US 스틸 인수는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 그래서 세계 4위 위치인 니폰 스틸이 얘들과 합치면 사실상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주주들은 좋아하고 뭐 유럽 입장에서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중국이 커지니까 그렇겠죠. 그 견제하는 성격에서도 괜찮고 정작 미국은 반대하고 있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신기합니다. 칸타스 항공이 그 유령 비행 사건이 발생했대요. 이게 뭔지 보니까 칸타스 항공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광고 및 티켓 판매를 계속했다라는 사실이 폭로가 됐대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과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금과 보상금은 총 1억 2천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내용은 이거예요. 22년 5월부터 22년 7월 사이에 취소된 항공이 약 8천 편이래요. 아마 저게 이제 팬데믹 때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동이 제한이 되면서 사실상 그 항공 노선이 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이미 컸던 거죠. 그러니까 공항, 그 항공사 내부로는 그걸 알았던 거야. 근데 얘들이 겉으로는 계속 티켓을 판매했던 거죠. 광고, 심지어 그걸 광고까지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건 다 취소가 됐겠죠, 대부분이. 근데 거기에서 제대로 환불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매출에 영향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영향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판매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내부 고발이 나온 게 이걸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냥 뭐 중국이 만약에 노선을 운행 못 하도록 막았다. 근데 그걸 뭐 갑자기 그랬다라고 하면 그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조사 결과 항공사는 실제로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 항공편에 대한 티켓을 계속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 노선이 이미 취소가 된 상태예요. 아마 상대 국가, 취향하는 상대 국가에서 뭐 그걸 받았겠죠. 이제 언제 이후부터 이거 일단 항공 노선을 운행하는 걸 이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줄인다. 뭐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항공사 내부는 알았던 거야. 근데
어차피 미래에 취소될 것인데, 그래도 그걸 계속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부 고발 터지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씨. 골 때리는 놈들이. 이러한 장기간 티켓 판매 기간은 무려 8만 6천 명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제 농어촌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멀리 간 선진국조차 이후 시장 혼란 속에 농어촌 지원 확대를 하고 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멀리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에 대해서,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럽도 그렇고, 그 다음, 일본도 그렇고, 그 다음,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도 농어촌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제가 젊은 사람이면, 다만 이제 한국은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젊은 사람이고 뭐 자신이 있다 그러면 경기권에서 농사를 지어보는 건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경기권에서 농사를 지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조금 변두리에, 약간 변두리에 그 땅을 조금 넓은 밭을 아니면 하우스 같은 거, 그런 걸 해서 거기에서 계속 사계절 그냥 간단한 채소나 이런 것들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산하고 시장에 갖다 파는. 돈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어떨까? 그게 분명히 미래 시장에서 농촌에 많이 돌아가시고, 농어촌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지면, 결국 생산량이 적어지고, 근데 그게 물류로 아무리 도시로 밀어넣더라도, 생산량 자체가 많아야지만 그게 효율이 나오는데, 위치는 뭔데 생산량이 작아지면서, 효율이 적어질 거거든요. 이동에 대한 효율이. 자, 그러면 결국은 농산물이 그중에서 뭐 채소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효율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까운 근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본은 그 수도권이 계속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농사를 짓는 용지를 강제로 다 해놨어요. 규정? 그 일정 기간 동안 농사를 짓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도쿄의 위쪽, 그러니까 도쿄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확장되면서 위로나 옆으로 이렇게 가면 어떤 상태냐면 주택가나 도심 가운데 논밭이, 아, 논이 많아, 아, 밭이 많아요. 그 나중에 한번 찍어 드릴게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한이 묶였던 게 재작년, 작년, 올해부터 이제 쭉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농사 짓는 농지, 도심 안에 농지가 많은데 그 농지의 상당수가 이제 풀리고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면 매각을 해버리고 그게 다시 주택이 늘어서 버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안 그래도 도심 안에서도 계속 일본은 주택이 공급이 늘어나는데 심지어 농사 짓던 땅까지도 이제 다시 또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본의 그러니까 농산물, 채소류 같은 것들 가격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 도시 근교에 안에 있는 그런 논밭에서 바로 길러서 도심 안쪽으로 배달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남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밭이나 그 앞에 작은 건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무인 판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심 안쪽에서 무인 판매를 하든지. 그게 비용은 안 나와. 뭐 상점은 형태로 갖춰서 판매하기까지는 비용이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무인 판매점 해서 그냥 돈 넣으세요 해놓고 그냥 그 돈통만 있어요. 돈 넣으세요 해놓고 그냥 그 상품을 딱딱딱딱 나눠놓고 가격을 딱 위에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냥 지나다니면서 돈 내가 뭐 500엔, 100엔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100엔짜리 하나 가져가고 500엔짜리 가져가고 그런 식이야. 사람이 없고. 그나마 그걸 길어놓은 곳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곳들 무인상 그 상점이 변두리로 가면 꽤나 많아요. 그리고 그걸 뭐 하냐면 우리는 무조건 뭐 농수산물 시장 가서 물건을 떼서 이제 도심 안에서 뿌리잖아요. 소매를 할 때. 근데 일본은 그렇게 농수산물을 떼서 뿌리는 것도 있지만 아침에 뭐 라보, 다마스 같은 것들이 일본이 원래니까 일본에 그렇게 작은 경화물차들은 800만 원, 9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거 무인상점을 쭉 돌아. 그러면 그런 데는 가격이 싸거든요. 그 무인상점을 돌면서 아예 그 물건 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무인상점을 돌면서 물건을 그돈 넣고
그걸 해서 그걸 도심 안에도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채소류가 도심 안에도 굉장히 저렴하죠. 멀리 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많아. 우리도 아마 그런 형태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찾아보면서 경기도권에 땅좀싼거 해서 전기차나 테슬라 같은 거 모델 Y 같은 거딱 사서 하루에 최소한 두 박스, 세 박스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아파트나 어디 상가에 팔면 돈 되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경기도에 평범한 작은 밭대기 하나가 몇 억이에요. 그냥 씨발 미국 큐큐큐 넣는 게 좋지 돼지거리 하는 게 좋아. 우리는 아직 그밭 가격이 너무 비싸요. 여하튼 저 유럽 같은 나라도 계속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 보면 한국에서도 이 농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서 농사를 지어보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탕핑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소니와 저 아폴로라는 게 아마 소니 중심으로 해서 파라마운트 인수에 260억 달러를 입찰했다. 이게 어제인가 그제 나온 기사입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협력해서 소니가 파라마운트 글로벌에 260억 달러. 얼마지? 200억. 2000억 2조 20조. 40조 넘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까운 시점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변화하고 있는 거기에서 확실하게 우위에 있기 위해서 소니가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래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일본 기업으로는 2016년 소프트뱅크 그룹이 320억 달러의 영국의 칩 제조회사 ARM을 인수한 사건 이후에 거의 뭐 거의 비슷한 수준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존나 웃긴 건 아직도 소니가 망했다는 사람들이 심지어 여러분들 유튜브에 쳐보면 소니가 망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봐라 삼성과 경쟁하다가 우물한 개구리 있던 저 소니가 망했다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유튜버나 경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걔들이 지금 소니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완전 다른 회사로 탈바꿈하고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규모인데 모르는 거죠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는 건 결국 우리였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스트리밍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 전략적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소니는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플랫폼인 크런치롤을 제외한 스트리밍 또는 방송 서비스 운영을 눈에 띄게 자제하고 대신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스트리밍 기업에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 컨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바탕으로 이건 뭐 영원히 돈이 들어오니까 그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을 얻는. 쉽게 얘기해서 돈 넣고 돈 먹기죠. 돈 가지고 그 직접 재산권을 사서 그걸 다시 뿌리면서 계속 그건 영구적으로 돈이 들어오잖아. 자, 파는 사람들은 현재 그 권리를 위해서 모든 비용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팔아버리지만, 소니 같은 기업은 그걸 다 뿌리고, 영원히, 그게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재생만 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 영구적인 수익을 위해서 간다라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파라마운트를 통해 추가 히트 IP를 획득하는 것은 진화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소니의 노력이다. 이걸 우리가 뭘 생각해 볼수 있냐면, 소니는 하드웨어, 재생 형태에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죠. 근데 보십시오. DVD가 있고, DVD와 CD가 경쟁했지만, CD가 이겼고, DVD가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확실히 CD 세상에서 이제 바로 그게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온라인 시장에서 그래도 그냥 재생하는 형태. 자, 다운로드 받고 재생하는 형태가 한때 유행했다가 그 재생하는 형태에서 이제는 가까운 시점에 인터넷 속도가 충분하니까 스트리밍 형태로 또 전환이 되어버렸죠. 즉,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할때 그걸 재생하는 하드웨어와 재생하는 방식, 하드웨어, 포맷, 뭐 이런 것과 그 자체, 그 컨텐츠의 자체의 가치 두 가지로 놓고 볼 때, 아주 예전에 소니는 그 하드웨어 플랫폼, 뭔가 재생하는 형태에 대해서 꽤나 집중을 했었죠. 하지만 그게 2000년대 넘어가면서 소니는
컨텐츠 회사로 완전 전환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이걸 전송하는 방식, 재생하는 방식, 소비자들이 이걸 소비하는 방식은 기술이 변하면서 계속 빠르게 변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기업이, 전자기업이 계속 따라가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니는 한때 침체했다가 어떤 생각을 하죠? 완전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바뀌더라도 이걸 재생하려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은 이걸 재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DVD가 됐든 CD가 됐든 아니면 인터넷 전송이 됐든 아니면 그게 스트리밍까지 왔던 그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변화가 있겠잖아. 문제는 거기에서 오래된 영화나 추억된 뭐 그런 것들은 계속 결국은 그 소비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많은 돈이 있으니까 지불해서 그 것들을 가져버리면 어떤 형태로 변하더라도 우리는 미래에 계속 단물, 돈을 뽑아낼 수 있다. 자, 이 생각으로 소니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 회사로 완전 바뀐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전에 그뭐 하드웨어, 재생하던 뭐 소니, 기기들 생각하고 거기에서 고집을 피우던 소니, 그들이 망했다라고 착각하는 병신들이 아직도 한국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소니는 2010년 이전에 그때의 소니와는 완전 다른 회사가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구글과 미국 법무부는 알파벳 부서가 웹 검색 및 관련 광고를 불법적으로 지배했다는 주장에 대한 최종 변론을 완료했다. 우리 같으면 국내 대표적인 포털이 오히려 대부분의 시장을 먹는 데 대해서 전혀 손을 안 쓰죠. 하지만 미국은 저거 봐요. 자국 기업이지만 어때요? 독과점 형태가 되고 시장 지배력이 높은 애들은 무조건 해체시킨다. 왜? 저게 단기적으로는 안 좋더라도 중장기로 보면 결국 저게 정답이거든요. 저런 노력이 계속 경쟁을 하고 새로운 이들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저걸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FCC 미국 네트워크에서 중국 통신 장비 제거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촉구. 기존에도 이걸 계속 받고 있는데 아직도 돈이 부족하대요. 최근 발표에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연방 지원을 받는 미국 통신회사가 회사의 거의 40%가 미국 무선 네트워크에서 중국 거대 통신 기업인 화웨이와 ZTE의 공급하는 장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 정부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뭐 미국이 한다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여기에서 개꿀 빠는 건뭐 삼성이나 LG나 국내 기업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오늘 발표를 했나 봅니다. 그 한은에서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대요. 발표 자체가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발표를 안 원래 같으면 발표를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근데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4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32억 달러. 그래서 충분하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은 감소, 최근에 6개월 사이에서는 좀 감소한 폭이래요. 그러면 그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라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행동이 점점 변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면 1200원대에서 달러를 사고 그다음 가만히 있다가 1300원 중후반을 넘어가면 다시 팔고 자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환율이 오르면 국내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개인들이 쫙 팔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사람들이 달러를 계속 중장기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오히려 그건 국가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액으로 잡히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예전처럼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보유하는 행동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도 지금 증권사를 계속 인수를 하거나 증권사를 계속 하죠. 5대 은행 중에서 하나도 지금 걔들도 증권사를 이제 하려고 하죠. 그 증권사가 주식도 있지만 뭐 주식이나 뭐 IRP 연금 같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꽤나 중요한 게 꽤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 증권 계좌를 통해서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요. 은행 계좌를 통해서 외화를 보유한 사람, 뭐 그냥 외화라고 하긴 그렇고 달러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통해서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증권 계좌를 통해서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상황에 따라서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그건 진짜 노다지인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은 계속 미래로 가면 커지고, 더더욱 이제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는 과정에서 이제 은퇴하는 그들이, 노인들이 꽤나 많이 집을 팔고, 집을 팔았을 때그 목돈이 어디로 가냐. 결국 우리 국가 안에서 지금 부동산이 마지막 투자처였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이 오히려 끝나고, 그 다음 투자처, 그럼 그걸 정리하는 노인들은 어디에 그 돈을 집어넣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원화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달러고, 달러 기반으로 미국 주식, 안정적인 뭐 지수 추종 ETF. 자, 이런 곳에 돈이 목돈으로 대거 쑥쑥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권들도 그걸 미리 이제 그 시장이 노다지니까 미리 대응을 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중장기로 그걸 영원히 보유하는 것이죠. 그 돈을 다시 빼서 주식, 한국 주식이나 한국 부동산에 밀어넣는다. 그 가능성은 낮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부동산 가격, 자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 5년에서 10년 지나면 너 달러 얼마 보유하고 있는데? 너 달러 얼마 있어?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전 세계 기준으로 오늘 발표 그 하느니 그 공개한 내용을 보면 중국이 3조 2,457억 달러. 중국이 압도적이긴 하네요. 그 다음 2위가 일본. 1조 2천억. 근데 인구 구조나 인구 숫자나 국가 구조로 본다면 일본이 대단하긴 합니다. 그렇게 보면 더 대단한 건 스위스네요. 저 작은 나라가 8,800억. 그다음 인도 6,400억. 러시아 5,900억. 의외로 러시아도 많네요. 대만 5,600억. 아, 대만이 우리의 절반 수준인데 5,600억. 우리보다 지금 많다. 사우디아라비아 4,500억. 홍콩 4,200억. 이렇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미국에서 뭐냐?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했죠? 루? 레? 청소년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 RUE21이 폐업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몇주 안에 이제 지금 미국에 540개 정도 매장이 남아있고, 근데 몇주 안에 이걸 다 폐쇄할 예정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얘들이 벌써 세 번째 파산 신청을 한 거래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2003년에 처음 파산을 했고, 근데 다시 회생이 됐겠죠. 사업 지속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2017년에도 파산을 한번 했대요. 그리고 이번에 파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아마 거의 폐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얘들이 불과 몇년 전에 점포가 1200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대략 한 4900명 현재 남아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소비자 쇼핑 패턴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 업체에서 온라인 소매 업체로 전환되고 소비자 선호도 변한다. 실적이 저조한 소매점, 업계 경쟁 심화되고 온라인 쇼핑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및 거시 경제 역풍, 자본 조달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다음 10대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점점 더 무관해지는 것 같다. 아마 이건 우리나라에서 무신사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사실 무신사의 메이커도 있지만 사실 그게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죠. 이게 역사가 길지 않은 메이커들도 있어요. 브랜드들, 무신사에는. 근데 그런 것도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소비를 이제 젊은 애들은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마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과 그런 것 같다. 굳이 젊은 애들은 소비해보고 그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굳이 예전처럼 뭐 이름 있는 명품 브랜드나 아니면 뭐 그런, 오히려 그런 데 대한 집착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더 적어지는 것 같다라고 볼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위에 보시면 이제 온라인 소매 업체. 온라인 소매 업체로 인해서 오프라인들이 바로 직격탄을 받죠. 그건 뭐 당연히 가격 경쟁이 안 되겠죠. 오프라인만 하더라도 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데 비해서 온라인은 사실상 요즘 물류는 너무 체계화가 잘 되어 있고 비용이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이미 그 물류하는 거, 온라인 전문으로 물류하는 곳 업체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면서. 그러니까 온라인은 돈이 별로 안 들어. 반대로 오프라인은 유지할수록 돈이 많이 돼. 근데 오프라인의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온라인의 소비는 증가해. 그러니까 이게 사업 면으로 본다면 온라인이 개꿀이죠. 판매량은 증가하는데 유지 비용은 존나 적어. 오프라인은 판매량은 감소하는데 유지 비용은 존나 높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던 애들이 망해가고 있다.
이 흐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게 갈 것이고, 우리도 비슷하겠죠. 여기에서 가장 이제, 물 만난 애들이 중국 애들이죠. 단순 옷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들을 어마어마하게 세계로 뿌리는 중국이, 걔들이 그 제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건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오프라인의 뭔가를 붕괴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우리의 알리나 테무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을 공략하는 걸로 인해서 한국의 소매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황이고, 중장기 불황으로 가면서 우리는 영원히 이제 오프라인에 옛날처럼 가게가 있을 가능성은 없고, 이제 계속 줄어들면서 오프라인이 초토화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뉴스 기사 잠깐 보면, 자, 데이트폭력 신고하자 전 여친 납태한 20대. 그러지 마십시오. 뭐 헤어지면 헤어지는 걸로 끝내야죠. 그다음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네, 20대. 이런 거 보면 슬프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접촉 사고 후에 차에서 담금주를 마셨다라고 한 공무원, 사실을 확인하니 음주운전이었다. 차에 담금주를 가지고 다니나 봐. 이거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음주운전 단속되면 존나 차 그냥 앞으로 존나 돌진해서 가서 경찰은 따라오겠지만 최대한 편의점까지 빨리 달려가서 편의점에 가서 네 바로 그냥 소주나 맥주 같은 거 따서 마시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거 안 통하죠. 근데 이 사람은 정보가 늦었나 봐요. 그래서 차에 담금주를 싣고 있다가 담금주를 마셨. 참 신기한 분들 많다. 그리고 김밥. 김밥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다 물가가 오르고 있다. 국민 10명 중에 6명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적다. 근데 이건 진실이죠. 부자님들은 좀 화가 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세금의 폭발적인 준조세 증가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삐 한번 탁 터지면 이제 준조세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미 개거지죠. 일반 서민들은 개거지예요. 물가를 왜 방치하겠습니까? 물가가 오르면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히잖아. 정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라도 많이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방치하고 있잖아. 이렇게 비싼데도. 거의 뭐 나라가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은 그 세금이 물가를 방치해서 물가로 인해서 부가가치세 조금 더 걷는 이딴 짓은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물가는 최대로 낮추는 노력을 해야 돼. 평범한 사람들이 소비하는데 부담 없도록 일본처럼 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일본이 오히려 이제는 생활 물가는 훨씬 안정적이죠, 우리보다. 그러니까 일본은 정상이야. 그런데 병신같이 세금을 걷는 노력을 안 해. 근데 우리는 뭐다? 물가 오르는데 방치하고 있잖아. 똑같은 나라. 그 세금 걷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정작 세금은 어디에 많이 가야 된다? 결국은 보유세예요. 세금은 대부분 보유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자들. 보유한 게 많은 부자들의 보유세 비중이 증가해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뭘 무서워하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자산이 몰빵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부동산의 대출도 많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증가시켜버리면 부동산 구조가 무너지겠죠. 세금이 보유하는데 이렇게 세금이 증가해? 그럼 지금 가격 높은데 뭐 팔아버리고 그걸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금융권들이 증권사 어떻게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앞으로 집을 팔아버리는 나이든 세대들 혹은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굳이 이 보유세 내면서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원룸이나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것들에서 임대 수익이 낮아지고 당연히 그런 것들 보유하는 것보다 몇십억에 아직은 평가액이 높으니까 팔아버리고 그런 돈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자, 부동산이 원래는 마지막이었는데 그 부동산이 이제는 더 이상 보유 가치가 낮다라고 할때 어디 가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정 자산인 뭐 미국 달러, 미국 국채, 미국 안정적인 ETF, 주식, 그 다음에 금, 다이아몬드, 아니면 코인은 좀 생각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가장 마지막에 안전자산이 사실은 달러, 미국 채, 미국 주식이에요. 결국은 뭐 미국 ETF 같은 거 하면 뭐 국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짬뽕되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건 많죠. 배당도 나오고. 그런 걸로 이제 나이 든 사람들도 깨달으면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 젊은 애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고, 자, 그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이제 예전처럼 계속 누군가가 사주고 사주고 누군가가 병신같이 계속 사줘야지만 올라. 자전거래를 했던 거야. 근데 그 자전거래가 이제 끝나는 거야.
젊은 애들은 살 돈이 없고, 그 다음 자전거래 하는 50대, 60대들은 굳이 이걸 자전거래 할 필요가 없고, 왜? 보유해봤자 보유세 증가니까. 임대수익은 낮아지는데. 정부가 이걸 틀어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직도 보유세를 안 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게 병신이야. 준조세나 공공요금 다 말이 안 되게 낮죠. 낮다고 유지할 수 있나? 아니죠. 세금은 많이 필요한데 이미 빵꾸 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빵꾸 난 만큼 세금을 올려야 돼. 근데 정부가 그렇게 하면 부동산이 폭락하거든.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라도 해결이 되냐? 아니죠. 점점 더 커지죠. 올해 빵꾸 난거 내년에 더 많이 빵꾸 나고 후내년에 더 많이 빵꾸 나요. 5년, 10년 지나면 우리는 준조세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야 돼. 노인이 많아서. 그러면 세수는 당연히 빵꾸가 나겠죠. 근데 그 빵꾸를 계속 메꾸는 거야. 메꾸는 게 뭐예요? 결국 국가가 빚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 보고 욕하면서 저 봐라. 지들이 돈 찍어내서 그거 가지고 은행 다 집어넣어서 지들이 국채 팔아가지고 일본이 자전거래하고 폰지 사기다. 이 지랄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앞으로 몇년 동안 이제 지나가면서 마주한다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도 정상적으로 계속 빵꾸가 안 나기 위해서는 예산에서 세금을 쓰는 걸 줄이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세금을 증가시켜야 돼요. 결국 그게 보유세밖에 없어요. 그 보유세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대적인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들은 안전자산인 달러와 미국 주식으로 가겠죠. 정부가 무서워하는 게 그거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국가가 붕괴하니까. 자, 이건 또 다른 거. 조소기업, 중소기업, 근무해라, 근무해라 라고 하지만 뭐다? 이미 입사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정작 어떻게 한다? 나중에 가서 입사 직전에 근데 한 1천만 원, 1500만 원만 연봉 좀 조정합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게 불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뽑아놨는데. 근데 자르기는 그렇고. 그래서 뭐다? 연봉은 좀 과하게 조정하자라고 얘기해서 스스로 나가주면 땡큐고, 안 나가주면 그 연봉을 받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땡큐인 거지. 필요 없는 애 나가도 땡큐고. 그다음에 입사하는데 정작 5천에 계약했다가 3,500, 4천에 조정을 하니까 그걸 또 받아들이면 회사 입장에선 땡큐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땡큐야. 근데 문제는 이게 합법이래요. 한국에서는 이런 나라에서 젖소 들어가면 뭐 그건 더 지옥이죠.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배터리. 지금 우리가 배터리 3사가 어떠냐, 어떤 상황이냐. 전기차가 최소 계약 건수가 있대요. 그 최소 계약 건수만큼 배터리 회사는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겠죠. 근데 지금 글로벌의 메이커, 자동차 전통적인 메이커들이 그 최소 구매 물량 분조차도 못 맞추는 애들이 점점 나오고 있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적어도 최소 구매 물량 분만큼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덜 만들면서도 보상금을 받는 거죠. 문제는 생산량 자체가 준 거죠. 그러면 아마 이제 분기 실적이나 연말 실적에서 나오면 세계 시장에서, 배터리 시장에서 생산량으로 보면 중국은 지금 최대치까지 밀어내고 있거든요. 가격을 낮추면서. 하지만 한국은 보상금을 받긴 하지만 문제는 뭐다? 세계 시장에서 배터리 생산량에서는 뒤로 순위가 밀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인식이 나락으로 가고 반대로 중국 애들이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공급량에서는 상위권을 다 쓸어버리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기존에 예상했던 한국의 배터리 3사의 성장 그 흐름보다 배터리 3사의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원래 중국 때문에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예상을 했지만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건 중국 애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전기차나 한국 배터리 산업 믿고 있는 업체.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또 하나 도배했습니다. 감사합니다.